치기 치기 자기 자기 치기 치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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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최희선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퍼니스트로를 30개를 입에 물고 우유를 마시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서 실험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껌 실험을 실패했잖아요. 입이 큰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퍼니스트로 30개 넣는 거는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랑 퍼니스트로 입에다가 매다 꽂으러 가보시죠. 와, 제가 퍼니스트로 사실 처음 보거든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면은 애들이 다 제 티를 들고 왔지. 그날 제 티를 반찬통에 담아온 사람이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와, 신기하다. 우와, 아, 약간 쿠키같이 생겼어요. 빨대 입구 쪽에는 방충망? 아닌데? 빨대 입구 쪽에는 거름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먹나 봐요. 어느 쪽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네요. 일단 하나만 먹어볼게요. 원래 우유 200ml에 이거 하나를 두고 먹는 거래요. 대략 200ml 정도거든요. 하나를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런 모양새가 되네요. 이 우유로 인해서 얘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 안에 있는 색깔들이 조금씩 변해요. 초코 색깔. 갈수록 맛이 달아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퍼니스트로우 30개를 꺼내놨는데요. 먼저 입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입에 넣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걸 같이 먹으면 이거를 막 몇십 개씩 입에다가 집어넣고 먹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리가 조금 남아요, 게다가.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이거 진짜 등짝 후려 맞아. 자, 지금부터 우유를 맛보도록 할게요. 아야, 이게 말아지지가 않아. 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119에 전화는 해놨나요? 어떻게 죽으면 어떡해. 오래 살고 싶다. 무병장수. 아, 굉장히 여러 번 호흡을 해서 빨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유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맛이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초코맛이 안 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초코맛이 안 납니다. 왜? 왜 안 날까? 난 초코맛이 날 줄 알고 했거든. 이게요, 해활량 테스트 같아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이걸 다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초코맛 먹고 싶다고 나도. 하나만 먹으면 초코맛이 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그 공기의 압력이 있어야지 빨아들이는 그게 있네요. 퍼니스트로우 30개를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압력감이 없어가지고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불러요. 명치를 치면 토할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이거를 30개를 같이 먹으면 엄청나게 단맛이 날 줄 알았는데 호흡이 가빠서 하지를 못하네요. 응, 배에 이기시게 할게.